27만 7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린드먼아시아입니다. 린드먼아시아는 2006년 설립된 동사는 주로 국내와 중국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해준 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해외 진출 및 사업 확장 목적의 투자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함. 동사가 운영 중인 투자조합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PEF는 총 9개로 운영자산 아움 기준 8,936억 원을 기록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벤처캐피탈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투자조합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PEF 결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중화권 지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대시 2022년 6월 기준 동사가 운영 중인 투자조합 및 PEF는 총 9개로 운영자산 아움 기준 8,936억 원을 운영하고 있음. 재무 대시 조합 관리 보수 급감과 조합 지분법 이익 및 당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평가 이익 제거 등으로 사모 투자 전문 회사 수익 확대와 이자 수익 증가에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수익 축소 대시 영업 수익 축소로 투자 조합 이용 및 판관비 부담에 따라 영업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부담으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그러나 우수한 수준 유지 대시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의 긴축 재정에 따른 증권 시장 침체와 IPO 시장 부진으로 영업 수익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우수한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듯.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린드먼아시아의 시가총액은 9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린드먼아시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9위입니다. 린드먼아시아의 상장 주식수는 1369만 2천 주입니다. 린드먼아시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린드먼아시아의 퍼은 27.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2배, 42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4번지억 원, 65억 원, 7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51억 원, 53억 원입니다. 린드먼아시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82%이고 유보율은 714.7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12%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린드먼아시아의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8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730원보다 1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4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린드먼아시아의 종가는 6,870원이며 주가가 린드먼아시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린드먼아시아의 종가는 6,870원이며 주가가 린드먼아시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5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린드먼아시아은는 거래량 1339만 5800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0만 234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63만 1101주, NH투자증권에서 121만 60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2만 4309주, 삼성에서 94만 8603주, 한국증권에서 69만 2,87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63만 6,609주, NH투자증권에서 128만 9,9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8만 201 흔두주, 삼성에서 96만 1300여주, 한국증권에서 67만 47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426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500세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린드먼 아시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